네, 안녕하세요. 빨간책입니다. 네. 밤 10시에 경쟁률을 올려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. 대삼성 증권 10시까지 해도 안 올렸었는데. 네,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, 네. 네, 참고로 삼성증권, 대신증권 아니죠. 네, 한투, 신한은, 네, 내일까지 계좌를 만들어도 채용할 수 있고요. 네, 참조하시고. 네, 4개 증권사죠. 삼성, 대신, 한투, 신한. 신한은 수수료가 없고요. 여기 증권사별 증권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네, 최악 총수가 나와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요. 실제 그 균등보다 많이 시행을 했어요. 나머지는 그냥 균등수량만 곱한 겁니다. 증거금은 1조 5천억인데 실제 이거보다 많아요. 여기가 20주씩 신청하랬더니 네, 많이들 하셔가지고 네, 지금 현재는 대신이 10주죠. 9.96주면은 96%를 10주니까 거의 뭐 10주로 다 받는다고 봐야 되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역시 한투죠. 네, 최악자 수뿐만 아니라 한투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항상 한투가 삼성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배정 수량이 네, 삼성의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니까 네, 삼성에 많이 몰렸고요. 그래도 한투는 많죠. 대신보다 더 많아요. 네. 그리고 신한이 네, 5만 2천 건 들어왔고요. 경쟁률로 따지면 한투가 제일 높죠. 일단 내일도 뭐 대신이 제일 괜찮을 것 같이 보이고요. 대신 자체가 계좌 개설이 20일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, 네, 최악 당일에도 계좌 개설을 해가지고, 최악이 안 되고, 여러 가지 다른 증권사보다 약간 그 불편하죠, 네. 예, 아래편은 올해 들어왔던 그 최악 종목 중에, 네, 최악 종목 중에 건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. 네, 삼성은 SK IT 테크놀로지 때 75만 건, 대신은 엔캠 때 23만 건, 신한 한국투자 SK IT 120만 건, 신한도 엔캠 때 11만 4천 건.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에는 스펙이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가장 최근 엔캠을 청약을 했었더라고요.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네 잘못 넣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네 별로 크게 숫자는 틀려지지 않았고요. 대신이 4.5조 제일 많죠. 23만 건이 살아있는 계좌가 23만 건이라는 겁니다. 엔캠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왔겠죠. 실제로는 더 많겠죠. SK 아니가 그 카카오페이니까 네 조금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. 30만 건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3주, 제주조면 4주까지도 이 정도 수준에 들어온다면 4주에서 5주도 받을 수 있겠죠. 하여튼 내일 뭐 15시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요. 네, 균등치고는 굉장히 일단 뭐 배정 수량이 많다 보니까는 네.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2조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시가총액이면은 웬만한 보험사와 네, 증권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크죠. 네. 카카오뱅크죠. 네, 지금 현재 한 28.5조 정도 되는데 네, 94,400원.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네, 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, 사실. 네. 카카오뱅크는 다들 아시겠다시피 상장일 날 외국인 CS 증권 외국인 매도세가 많았죠. 네, 그래가지고 상장일 날 아마 상한가를 갔죠. 근데 시가는 뭐 네, 적당한 수준에서 시작이 됐었고 따블은 아니었고요. 네. 오히려 KB 금융지주가 오히려 올라갔죠. 네, 카카오뱅크가 떨어지고. 시총 규모를 보여드린 이유가, 네,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. 따상이나 이런 거까지는 힘들겠죠. 네, 카카오뱅크 네, 시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겠다. 아니지 않을까. 제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, 참조하시고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내일 15시 정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청약을 할 겁니다. 네, 고맙습니다.